대박이었다니 그때는 그게. 대박이 2006년 플라이 최고였어. 뮤직비디오 그거 흰색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내가 그거 얼마나 따라했었는지 좋을 것 같아. 놀래가지고 안 어울리지. 뭐야 그거. 야 종쳤다 이제 가자. 아니 아뭐 뭉쳤다고 그래요. 야, 오늘 재형이 학생이 완전 쨔쨔쨔 시원하게 한번 쬐봅시다.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레몬 그래가지고 에픽하게 좀 더 해봐봐.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이제 딱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랩을. 말 그대로 플라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이 슈가님 또 그거 듣고 랩 시작했지. 다 똑같아요. 그죠? 다 똑같아 진짜. 진짜 다 똑같았어. 그러면 뭐 우리는 플라이 들을 때 우리 호비 호분 뭐 했나? 뭐가 졌나? 난 또 이제 랩하는 사람들과 이제 또 남다르게 또 나는 춤에 미쳐 있었지. 그렇지. 학원에 댄서. 학원에 댄서. 뭐 지휘도 마찬가지일까? 아니 당연하죠. 혹시 여기서 무용을 꿈꿔본 사람은 없나? 없어. 무용은 없어. 방금 정적 들었냐? 방금 다들 공연했다고. 1초 정적. 태영이 너 꿈이 뭐였어? 저 3년간 색소폰 했었어요. 근데 왜 지금 안 해? 색소폰? 입이 아파서. 입이 아파서 그래. 입이 아파요. 입이 아파. 되게 가심적이다. 저 입이 아팠거든요. 입이 많이 아팠나 보다. 엄청난 이유다. 마음이 아프다. 아니 그 진영, 우리 형은 꿈이 뭐였어요, 형은? 나야 뭐 그냥 우리 아빠처럼 어?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딱 마누라가 차려주면 밥 먹고. 꿈이지. 나도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. 어, 힙합이고 짱이지. 뭐 엄청이더라. 힙합이 다 뭔 소용이에요. 그게 짱이지. 그렇다고 힙합을 버려요 왜요? 시원하게 버렸구만. 시원하게 버렸어. 우리 아빠 욕하지마. 버리고 그래? 우리 아빠 욕하지마. 정국아 너는 꿈이 뭐였냐? 그래 막 저요? 저 기억 잘 안 나는데. 이놈의 새끼들! 써 만들어 뭐하노! 아, 동아리 진짜 없애보는 거 해야겠네 이 새끼들. 빨리 들어가! 네. 알겠습니다. 내가 가지 좀...